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신 만큼 제가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재밌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재주는 없는데, 그래도 아는 노래를 좀 준비를 좀 계속 해왔어요. 오늘 그래서 좀 멀리서도 좀 연예인이 왔구나 뭐 이런 느낌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마주면이면 이렇게 제가 요즘에 예능에 감사합니다. 매일 끊겼어. 맞으면 막 그렇게 막 강력하게 뛰어나고 막 그런 건 아니라서. 어쨌든 오늘 분위기 보니까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들 뭔가 즐길 준비되어 계신 것 같고. 와, 얼마나 오신지 보니까. 와, 생각보다. 사람이 너무 없어. 괜찮습니다. 그래도 오늘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여러분 이 노래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는 사람이 알겠어요. 알겠죠. 울지마. 다 아네. 그 부분만 좀 같이 따라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저희들이 곡은 가슴 시린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주시겠어요? 가슴 시린 이야기였습니다. 네. 아, 아시는 노래였나요? 네. 네. 여러분 뭐 기다리는 곡들 네, 몇 개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그래요. 그 전에 좀 분위기 좀 같이 좀 어울리는 분위기로 좀 해놓고 그런 거 노래를 해야지 이렇게 좀 더 느낌이 좋으니까. 꽤 펄쩍펄쩍 뛰고 계신가요? 지금 제 노래 아는 곡들 뭐 어떤 노래들 있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많이 있으세요? 혹시라도 뭐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좀 아쉬워할까봐 별로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네, 워낙 히트곡만 쓰는 거. 제가 칠 수 있는 농담 한 요 정도. 네. 저 음향 기사님 저 하이 조금만 내려주시고 네. 리버브 저 약간 공간감 조금만 더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뭐 더 좋은 노래를 불러드려야 하니까. 자, 다음 곡은, 여러분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뭐,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중간에 마이크를 건네면 다 따라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노래인데, 바로 불러볼까요? 발라드 한 곡 준비했습니다.
했었던 데뷔곡이었는데 기억을 이렇게 다 해주시고 같이 불러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기가 무량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저 김태호 씨랑 같이 합동 공연
준비 중인데 그때 가서도 그분들이 부산 분들이 여러분들만큼 이렇게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주실지 걱정이 되면서 기대되고 합니다. 네. 제가 분위기를 되게 원래 잘 띄우는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인데 사실 약간 오래 많이 쉬었어요. 제가 상반기 진짜 엄청 무지하게 쉬었거든요.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는 감을 좀 많이 잃은 것 같아서 지금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참 어린 친구들부터 나이 많으신 분들까지 지금 골고루 제 팬분들이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 감기 오래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곡은 오늘 말빨이 잘 안 서네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곡은 이 곡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팬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말고 이제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은 너라는 명작이라는 제가 이 노래를 불러야지 이제 좀 뭔가 기분이 좀 트일 것 같아요. 되게 저스러운 노래예요. 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잘 여러분들이 이해는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노래를 듣고 나면 이게 왜 재스럽다라는 그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너라는 명장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노란 명작이라는 곡이었어요. 네, 노래 자체가 축가라서 네, 자주 부르고 하는 뭐 그런 곡입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신경 좀 쓰고 왔어요. 멋있다. 제 팬분들은 제가 이렇게 긴팔 입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고. 제가 팔이 시리면은 네, 좀 약간 몸이 안 좋아지는 좀 그런 좀 그런 게 있어요. 2002년부터 제가 데뷔했을 때부터 노래를 하면은 이렇게 노래를 하고 나서 물을 마시면은 꼭 이렇게 소리를 지르곤 하셨어요. 저 팬분들이. 네, 근데 몇 분 안 오셨네요. 소리 지르는 소리. 아, 농담이고. 네. 장난이고. 여러분, 아직 못 들은 노래 또 뭐 있으시죠? 네, 많아요. 너무 많죠? 네. 다 불러드릴게요. 사랑이 없을 때 그건 준비가 안 돼 있어.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외쳐봤자 준비하면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는 노래만 하고 이제 최대한 아는 노래만 하고 가야 돼요. 제끼요. 로즈. 제끼 무대 제끼라고요? 그런 거 아니죠? 이 노래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사랑은 맛있어! 아, 노래? Just wanna fall in love. 저 랩하는 장면을 좀 보실 수 있으실 텐데 네.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 맛있다. 네, 이 곡으로 분위기가 좀만 더 업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 맛있다. 사랑은 맛있다.
사랑은 맛있었어요. 죽인다! 요즘 여러분 뭐 건강 괜찮으세요? 네! 뭐 이런 너무 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아, 저는 에어컨을 안 틀고 자면은 잠을 못 자겠어요. 너무 더워서. 네, 가뜩이나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도 에어컨을 안 틀면은 죽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래도 물론 제가 제 몸을 정말 이제 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니까 더 조심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도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웃긴 말은 생각이 안 나서 좋은 말로 제가 여러분께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히트곡들도 불러드려야죠. 아까 무슨 노래 좋아한다고 하셨죠? 사랑의 모습이 이런 거 좋아한다고 하셨죠? 요즘 그 되게 예전에 나왔었던 노래인데 그때는 히트를 안 치고 나중에 한 몇 년 지나서 막 인기가 생기고 이런 거 보면은 참 저는 그 남았어 아까 되게 잘 부를 것 같은데 무대 올려보고 싶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해도 터지지 않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하는 수만 있다. 다음 곡은 제 2집에 있는 곡인데 제가 냈던 곡 중에 제일 많이 히트를 했었던 제일 크게 터졌던 곡이에요. 1등이라는 곡. 네 가슴에 담을 땐 대체 어땠지 나를 봐
조금 붙어줘서 네.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물론 여기 지금 형님 누나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나이를 좀 많이 먹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그 방치하면 정말 있던 팬들도 다 떨어져 나가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방송도 못 나고 뭐 이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밤마다 시트팩도 붙이고 미대크림도 막 바르고 별짓 다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멋있다! 고맙습니다. 네. 더 멋있어질 수는 없겠지만 네. 요 멋있음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볼게요. 뭐 혹시 무반주로라도 듣고 싶으신 분? 네? 그거는 내가 무반주 말고 그냥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네. 없어요? 나이랜드. I love you 24 hours. 너라서 고마워. 볼 때마다 놀라워. 정말 아름다워. 높이 태양이 뜬 나달이 오른 밤 늘 너를 지킬 테니까. I'm your night, 이거는 제가 무반주로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서 네. 어디를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네. 또 없어요? 주르륵! 주르륵! 네. 주르륵? 네! 난 울음을 찾는데 어느새 내 얼굴에 주르륵! 주르륵! 이 정도는 대체인 거예요. 또 없어요? 사랑 끊었어. 내게 아픈 사랑을 옮기지 마요. 내 가슴 상처에는 너무 약하니까요. 다른 사람처럼 그대도 날 떠나갈 거잖아요. 또 바보처럼 내 마음 하지만은 제가 무반주로 부르는 게 노래하기가 오늘은 좀 편한 시스템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래 무반주로 너무 멘트 없이 막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무반주로 계속 좀 불러서 노래도 좀 잘 부른 것 같지도 않아서 잘 불렀어요? 눈길이었나? 근데 그 노래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인데 너무 인기가 없이 그냥 저는 지독한 놈들이 와. 너무 오랜만에 불러보는데 다시 해볼게요.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제대로 부를 일도 없어서 그래. 지독한 놈들이 와. 눈물과 이별이 와. 힘없이 틀림없이 당하고 말 거야. 잠깐이야 곧 지나가고 잊혀질 거야. 어린 시절 나방 보고 놀랐어. 내가 그 노래하다가 방금 노래하다가 네, 나방 보고 노래를 못 부르게 됐어. 저래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저 진짜 무지 무서워요 이런 거. 얘야
굿즈 같은 거 없어요 여기? 네. 저 진짜 얼마 전에 집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거든요. 다음날 세스코 불렀잖아요. 다 그냥 집 하나 다 뒤집어 엎었어요. 또 없죠 이제? 버리지다! 왜냐면! 네? 버리지다! 버리지다요? 네! 그 노래는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네. 아 다시 만난 날이요? 되게 싫어하네. 다시 만났는데 뭐 이렇게까지 싫어하시고 그 노래 1위를 몇 번을 한 노래인데 그 노래가 되게 싫어. 많이 보고 싶다.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서 많이 보고 싶은 나는 하고 싶던 그 말보다 왜 돌아왔냐는 말이 나도 모르게 먼저 나와 애써서 보이려는 너를 다시 울리고서 내 맘도 울고 있는데. 아, 이런 거였죠? 네. 아 됐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콘서트 와서 보세요. 네. 뭐 마지막 곡인데 마지막 곡이긴 한데 무슨 뭐 마지막 곡 같은 마지막 곡이 어딨어요 고민할 때 앵콜도 있고 그러지 그치하라고 네. 아우 뭐 되게, 막 되게 재밌게 해드리고 막 싶었는데 뭐 제가 예능은 막 이런 데를 좀 나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겠어요. 오늘 이제 당분간 그런 건 이제 안 나가는 걸로 하고 차라리 네, 예뻐지는데 치지 않고 예뻐지는데 힘을 쏟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전해드릴 곡은 뭐 말은 마지막 곡인데 진짜 마지막 곡이겠어요. 그리고 뭐 할까요? 네? 이 노래는 진짜 다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노래가 앞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뒤로 뺐어요. 네. 결혼까지 생각했어요. 걱정 말고 날 떠나가 bye bye 너 없다고 죽진 않아 goodbye 숨좀 빨리 가 내가 달려가 날 가로막고 붙잡기 전에 우리면 여기까지인 거야 분명 우린 운명 아닌 거야 어차피 우리 헤어질 테니 마지막 얘기 들어주겠니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차오르는 기억 눈물 없이 믿지 못할 추억 잠도 못 자고 그날 눈으로 많이 울 거야 그리 울 거야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 한순간 물거품이 된 꿈
앵콜 못 듣고 바이바이바이 안 돼요 진짜 썰렁하다 그쵸 어디 이런 것 같아 생각이 없네요 앵콜 하고 갈게요 앵콜 곡은 이것도 되게 멋있는 노래 내 입으로 내가 멋있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오글거리고 되게 치사하고 비겁하게 있거든 멋있는 건 어떡해 내가 생각할게 무슨 멋있는 거 할머니가 환장하시겠다고요? 할머니가 어딨어 여기 누나밖에 없는데 모두 할머니라고 그래 미래 말고 감사합니다 누나 이제 누나 형들밖에 없어요 동생들이랑 누나 형들 네. 자 마지막 곡은 네. 제 팬들이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곡이에요 네. 불치병 여러분 오늘 소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부족한 모습에도 이렇게 박수 많이 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갖지 못하고 언제나 네 뒤에 있는 걸 나를 보이려 해봐도 그럴 필요 없다고 언제나 넌 못 본 척 하는 걸 난 참지 못하고 언제나 눈 뜨면 찾는 걸 나를 숨기려 해봐도 그럴 자신 없다고 언제나 내 안에 난 말하는 걸 널 위해 죽건 없는데 잘난 것도 난 없는데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도 감사합니다.
맞아.